북한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2년 만에 공군의 비행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이 진행 중인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는 참매 1호가 원산 갈마비행장 상공에 나타나자 조종사들이 하늘을 향해 일제히 경례합니다. 레드 카펫을 밟으며 입장한 김 위원장 참관하에 북한 공군의 비행기술을 평가하는 전투비행술 경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비행기들의 최대 무장을 적재하고 목표물에 대한 폭격 비행과 사격 비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는 2014년부터 김 위원장 지시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재작년까지 매년 열린 대회에 김 위원장도 항상 참관했지만 북미 대회가 비교적 순조롭던 지난해에는 대회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 만에 대회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철저한 전투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훈련을 다시 실시한 것은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압박으로 보이는데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할 경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지가 연말 정세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